소미 데리러 왔습니다. 네, 소미 어머니께 연락 받았어요. 소미야, 집에 가자. 아, 그래. 자. 아, 종일반 아이들이에요. 곧 어머니들이 오실 거예요. 엄마 안 와요? 아, 곧 와요. 우리 들어가서 엄마 기다려요. 자, 들어갑시다. 이 아이들 저랑 같이 밖에 놀이터에서 놀면 안 될까요? 아, 저희가 보호 자격으로 함께 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곧 퇴근하시고 전 일을 해야 해서요. 제가 같이 있을게요. 집에 좀 늦게 가죠 뭐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내려와, 내려와. 내려왔어. 어, 내려왔어. 빠른데. 이거 빨리 가야 돼. 너 여기 빨리 가야 돼. 크다. 저도 빨리 썼지. 어떤 것들은 아주 끈질기게 안갚음을 하잖아요. 잊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돌이켜지지도 않고. 네, 그건 저희가 착오 없이 할 거니까. 엄마! 아, 잠깐만 다시 전화드릴게요. 아, 고마워요. 다른 직원분들은 안 계신가 봐요. 아, 바이오베이라서 다 모시러 갔어요.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. 아, 고마워요. 자원팀 좀 힘들죠? 거기가 예전부터 여자들이 좀 버티기가 힘든 팀이었어요. 시대착오적으로 남녀차별을 하죠. 그래도 엘리트만 보내는 데예요. 영희 씨는 꽤 잘 버티는 것 같아요. 내색하지도 않고. 실은 쉽진 않아요. 그렇죠? 사장님,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. 그래요. 하는 게 옳은 일인데,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좀 망설이고 있어요. 왜요?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더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요. 자원팀 일이에요? 옳은 일을 모른 척하면 버티기가 좀 쉬워지나? 적어도 비난은 피할 수 있거든요. 여자라서 그렇게 했다는. 뭔진 잘 모르겠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남녀 문제가 있나? 기껏해야 양심 문제 정도 있으려나? 양심 문제도요.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과 알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. 장그레 씨. 미안해요. 지금 말해줘서. 그 비애를 들고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내 손으로 찾아서 전해주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. 어쨌든 나는 자원팀 사람이니까요. 네.
맨 마지막 칸 파일 상자 안에 있어요. 캐비넷 번호예요. 소미는 제가 볼게요. 아. 맞습니다. 어? 누구세요? 아, 전 소미 선생님이에요. 아, 저 원인터 직원이에요. 장그레 씨 대신 소미를 맡았어요. 아, 장그레 씨는 일이 생겼나 보죠? 네,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요. 아, 근데요, 혹시 두 분 사귀세요? 네? 아니요. 그럼 저 장그레 씨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. 네?